내가 내려보내. 내가 이걸 내려보내. 응. 이걸 할아버지가 날 주는 거지. 응? 할아버지가 날 주는 거지. 내가 올려보내. 됐어. 요거 이렇게 시대. 이거 끝머리 나중에 난 침대 끝머리 안 따라가. 내가 꼭가 놨어. 나는 이 빨간지 보내고 노란지 보내고 빨간지 보내고 이게 사방은 거짓말이라고 하거든. 다른 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 거기 있는데 저기 다 불러줘서 그런 거야. 근데 저기 생각해. 영계를 백종이가 없지? 석발굴 할말 보고 이 머리를 다 쪘네요. 왜? 그 들어가서 또 해. 예, 5억 모양들에게 한 사람도 많은 것들. 여기는 어느 거울 봤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하고 봐요. 또 봐요. 원래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까? 구강사투. 예, 구강사투. 구강사투 상은. 신강사투는 여기는 모서다가 여기 놓지 않으니까 구강여금만 먼저 안고 신강사투 이만큼 내가 모서서 여기 한 번. 눈 보면 뭐냐? 막 나와. 밥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최종방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쪽은 간단하게 생겨서 배들을 보니까 이건 좀 넘었잖아. 야, 이거는 홀쭉한 사람이 금살아야 그것도 잘리고 말고지. 부지런히 불어야 돼요. 왜? 이거 1월 상 차리려고 가져가는 거죠? 네, 1월 상을. 상각 때는 해봐야지. 저것도 뜯겨줄까? 됐어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빨리 찍어야 돼, 가면 돼.
제 차로 여기다가 차 못 들어오라고. 그럼 거기 막아라면 못 들어. 딱 막아라 버렸어요. 못 죽여 그러고. 거기만 막아라면 못 들어. 내가 누군데 그걸 안 막아라까 싶어서 다 막아. 야 선이야 너 이거 좀 날 잡고 와야지. 아니 그거 놓지 말래 그러면. 만소대 당대대문은 저대설이었고 이를 수소지지워북도에서 시골군군군군 모두 시흥인들합시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돼서 삼사의 국경 평화로 통일되게 되고 정세 29일이 코찔찔 흘리면서 천지난망한다 신의 아들의 아기가 다 옛날 대접하던 정성을 소중히 대접하니
수녀님을 고맙게 반갑게 사랑을 받으시고 모든 분들이나 단골집들 또 정씨가 좀 이 시한 땅에 건강 주시고 단골들 편안하고 생명 보행해서 또 무당들도 오래 살고 큰 무당 대무당 되고 또 다 모두 편안한 밭에 병하게 두고 설나고 심나 수나울이 잘 불리고 영역을 내려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험을 크게 높여주시옵소서. 천운이면 어찌할 수가 다 없지만은 실력님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나올지 좋은 분 나와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오늘 잘 이끌고 가고 경제가 회복이 돼서 태평성세 누리고요. 전쟁하시어 전지역이 태평하게도 전쟁 없는 나라 돼서 신령님 할아버지 모시고 듭시다. 천상에서 잔인의 술로 빚어서 내리시듯이 맑은 약속을 하시고 그저 따라오고 쫓아오고 아내도 못 들고 너도 못 가시고 중간에서 가고 오고 가는 시비들도 한 잔 술다 그냥 내룬가 멋이고 비추냐드래요. 우리 무당들의 술도 같이 곁들였습니다. 여기다 오늘 이렇게 아 고마웠어. 다 모두 29회 불일잔에 위길잔에 1월 성신 위길 1월 성신 철이 나고 심이 나고 옳은 길에 똑바로 바르게 아주 맑고 정직한 무당에게 하기 위해서 이정성을 드립니다. 귀가 장장한 열쇠 같은 귀를 듣고 새별 같은 눈으로 잘 보고 들어서 조금 더 흉생이 있는 무당에 대해 도와달라는 거고 경사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인도적으로 뽕짓다고 쉽게 얘기하자면 배우기도 하고 또 잘 배워서 욕되지 않는 무당으로 복되게 크게 불리고 잘 불리고 신령님 고마운 뜻에서 대접하니 이번에 야만에 쓴다는 거 신령님 단골들 각기 복을 많이 듬뿍 내려서 모두 그저 신앙 장수하기도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집안이 태평하게 살피고 받들어 주시옵소서. 이걸 뭐 누구는 수가 안 줄 수가 없다. 그냥 넣읍시다. 응, 그냥 사방이 조금씩. 이거 수기들이지? 뿌려. 응. 자,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그 사면장 다치면서 신령님 모시고 1월 성수님 모시고 이제 들어. 돌아들네. 그냥 나라도 켜서 저기
나가야지. 일로 나가야 돼. 일로 나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서울 나가서 돌아왔는데 안게 돌아가야 돼. 아, 여기 말 참 찾다니 말 못 막아. 아까는 어떻게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돌아오라고. 아까는 어떻게는 이렇게 돌아갔잖아. 어떻게는 이렇게 돌아오라고. 얘는 말을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 그렇게 받아. 그래, 그러면 편안하게. 이렇게 받을 건 없어요? 아니, 어차피 여기 차 때문에 못 나가. 그리고 우리가 저를 뒤로 서 있죠. 들어오는 건 들어와. 응? 나가기가 낫거든. 이 한국을 있잖아요.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로 돌려봐요. 저쪽으로 나가게 하시. 말. 과장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요. 저쪽으로 나가는데. 절로 나가세요, 그러면. 이 양반 저기 옷 좀 하나 입혀드려, 직광목으로. 이 양반 직광목으로 얘기 하나 입혀. 야, 여기 저기 뭐야. 그거 광목 소구리 하나 갖다 입혀. 야, 너는 뭐 소울을 때만. 소울을 때만 뭐 꽂다 달아서 여기도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할 수 없었냐. 일로 따라간대. 일로 간대요. 장 어디였어? 장집이 어딨어? 저기 오목이 할머니. 거기서. 빨리 여기 앞에. 아니야. 여기 따라가. 따라가 이렇게. 아이 사면 장구 치라고. 잘 받아주세요.
여기 잠깐만요. 카메라 여기 찍거든. 이방이 어디 갔어? 그 뭐냐?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오쇼. 그래. 아 이분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여쭌다. 아 이게 뭐래 엄마 이렇게 하니. 아 얘라. 가만히 있어. 말을 해야지. 저기 있어 지금. 예, 얘기해요. 예. 있어. 예. 백성들이 덥고 기름지고 지상에 무슨 여러 낭만 즐기고 있다 하니 그래서 우리 어명을 받고서 신문 사다가 나왔다고 여쭈어라. 아, 뭐, 좀 쓰냐, 그래, 아니, 그거, 기생만 내리고 술만 잡숫고, 아, 이번에도 저거 해서 나라가 시끄럽다고 해서, 아, 저기 한다고, 사또가 왔대립니다. 나가게 되겠다. 아, 무슨 캐치가 있을 텐데. 엄마, 엄마가 헐리는 집으로 갔어. 어, 누굴 어떻게 냐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면. 아, 기생들 죽든 말든, 아, 무슨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시가 없답니다. 아, 이런 기도가 있으니. 갖다 드리라고 합시입니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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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서 내려와 마음을 품었고 세상을 그 부드럽다고 시기하니까 이미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만 이거 또 갖다 예 아 사람은 아이고 줘봐 아이고 줘봐 아이고 많이 많이 욕합니다. 이걸 갖다 주라고 욕줍니다. 내가 진짜 이러니 저러니 그거고 이걸 갖다 주면 안다 합시다. 이걸 받는 마음값이면 천다 끝다는 뜻이고 마음을 천다 끝다고. 그렇죠. 내가 뭐 잘못된 짓인가 그러면 알 수도 없다. 생각은 거짓말. 내가 마음에 있대. 마음에 있대. 웃기며 이릅니다.
알까 주면 알 것이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봐라, 아직 그거 내놓 시기가 아니로다. 네, 될 거라. 예. 아야니 미친놈처럼 술잔이나 여기 가서 얻어 퍼 마시고 저기 가서 한 잔 술 주면은 퍼 마시고 허허허허 히히히 하면서 잔뜩 먹어서 그야말로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을 텐데 봐야 하니 너는 얻어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부에 못 미쳐가지고 귀에 대고 소곤소곤소곤 입으로 실룩실룩 하면서 훌렁 넘어가가지고 너는 희생을 한 것 같다. 내 전량놈인지 이방놈인지. 그런데 너희 그 구관사 또가 봐야 하니 동네에서 내가 관찰을 허건데 기생들 데리고 밤낮 술이나 퍼마시고 질펑하니 지렵다면 뇌물이나 주워서 거두어 먹는 것 같고 그런 그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치솟는 것 같더라. 그러고 또한 무엇이 밖에 왔다고? 신관사또가 오셨답니다. 신관사또인지 개관사또인지 잘쏜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신관사또인지 개관사또인지 하는 것이 자 잘 듣거라. 그 너희 신관사또한테 똑바로 가서 전해가라. 예. 봐야 하니 목에 피도 안 마르고 목에서 선내가 골골 나는 녀석이 신관사또는 무슨 신관사또냐. 봐야 하니 구관사또는 그래도 여기서 그 전사또가 틀리고 세월이 좀 틀려서 뇌물도 적게 먹은 것 같고 또 관찰하건대 청렴하다고 이름이 났더라. 응? 예. 그러니까 너희 그 신관사또를 여기서 환영해서 무조건 청백하고 뭐 여기다 도임을 시킨다고 해서 예. 그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니까 너희 그 신관사또가 남이 하면은 따라서 흉내만 날려고 하고 또 뭐이가 뭔지 모르고 애로 질려고 하고 바로 질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또한 구관사또 하고 모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그 그만한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그 신관사또인지 잘 모르겠다 하니까 한번 너희 서피께서 그 너희가 왔다는 신관사또 도임하는 얼굴을 한번 읽어보고 나한테 비춰보아라. 예. 어휴, 핫도인지 옷도인지 예도인지 아유 세살 먹으면 이 죽을 좀. 아이고 우리가 구관사또는 기생들하고 색조개 만나고 아 이봐 색조개가 뭔지 안나? 맞더니 오만 방자를 받겠나. 말이야 그러냐 그래. 자 어서 그래 이리 저런 입을 거 없지? 구관사또가 신관사또 때 철벽하고 정치자라고 만발르고 없는 백성 도와주소. 아 그때는 이 부시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무슨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러는 거? 가서 물어봐야지. 가서 그럼 어느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러냐고 가서 봐. 정치자야. 들어오라 합칩니다. 이 놈, 내 여기서 아직 성당이 안 떨어져 그런. 아니면 삼촌만 알고 사진 생이들을 비키라고. 얘는 이제 불안 좀 달라요. 저 내가 여기 신관사또로 모임한다. 예. 물론 지금은 세월이 별나서 또 세월이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과 달라서 세계화되는 세상이다. 예. 나는 바로 임금 밑에 있는 저 사또보다 높다. 얘기 이러. 잘못스럽 된다고 여쭈랍니다. 입에 딱에 피도 안 말라고 먹고 여기서 전내나는 사또라고 합니다. 나는 똑똑해서 나라의 과거를 일찍이 봐가지고 나라의 어명을 받고 온 어사또시니라.
15살 먹었을 망정 뱃속에부터 아주 천재가 돼가지고 아 나를 그거 정치회의를 해서 없는 백성 도와주고 아 이걸 그거 갖고 다 이번에 생을 아주 왔다랍니다. 이놈이 얼마나 내버려 얻어 받아먹었길래 그래가지고 아주 한 무르니가 여기서 날뛰는 거 보니까 방자기가 끝이 없다. 그런데 조금만 좀 피기라. 저 신관사또가 원래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볼 게 하나도 없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해야겠지. 우리 일찌감치 과거에 입신 양명해서 어? 뭐 의사또에 출마해서 뭐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는 보통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아, 귀가 늘 부딪혀봐야 되고 예. 또 항시 눈이 맑고 예. 넓게 멀리 봐야 되고 깊이 봐야 되고 예. 아무래도 저 고기가 설살만한 것 같아가지고서 말대가리 설살만한 것 같다고요? 그래. 네. 그래서 걱정이다. 그렇지만은 임명을 받고 여기다가 어? 그 왔다니까 예. 어디 앞으로 정직한 사또가 돼서 그 대신 내 짓은 않겠고 검찰에서 무조건 여기 잘 받아들이지도 않겠으니까는 예. 여 중간에 와서 머물러가지고 예. 많은 걸 보고 듣고 예.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또가 되기 위해서 천하궁은 3회 3천 예. 지하궁은 28수 예. 지정은 나라님 지정 예. 곤내는 부군인 곤내 부기 지성문으로 들라고 하여라 예. 지금 높게 만명이 듣냐 치고 말 많은 집에는 장을 쓰고 말 많은 집에는 삼성도 치고 가는 거 아니고 과거 정치를 잘했어도 이런이 저리는 두 말 할 거 없이 마음대로 못해야 되고 해다같이 놀려야 되고 아니 그래도 뭔 물은 물은 건너봐야 알고 징검같은 그러게 하지 열고 두고 왔습니다. 들어오시라 하시오. 그래. 들어와 들어오시랍니다. 늑대같이 생겨가지고 너를 더 잘 먹게 생겼어. 우리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아니야. 이 부사가 보니까 말을 조금 몰고 오는데 얼마나 그날에 많이 댕긴 냄을 그냥 이마 빠져가지고서 해 이 새끼네 앞으로 아니 아닙니다. 이모도 보았습니다. 아유, 몸무게서 강만석이야. 예, 예. 사장님이 천명 열매께서요 몸무게서 벗습니다. 그렇지. 이쪽에 백성님 줄에서 원성이 자자한 거 하고, 그쪽에 중주에 불안했다. 예, 예, 예. 불안하고,
걷지 말고 나오시래. 저렇게 많은 사람인데 하지가 못하나 아니 여기 행주기생, 한양기생, 원주기생, 피아기생 다 기생이 얼마나 많은데 걱정도 마라. 기생은 얼마든지 신게. 여보세요. 응. 뭐해. 여보세요. 마. 이리와. 밥도 언제 많이 먹고 데리고 놀았으면 좋겠냐. 조금 젊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은 여기 있어. 내가 이리로 나 이리로 나 이리로 나 그렇지. 구간 또. 그렇구나, 그가. 저쪽으로 가야 하구나. 저쪽으로 가야 하구나. 저기도 갖고 민영필 저 갖고 와서 치와자 해서 돈 좀 벌자. 그래 이거
Yeah.
처음부터 그렇죠. 정말 나구나. 우리
오늘 거면 한국 사이에 갔다. 아, 시구나. 아, 한 마리. 이분이다. 아유, 재밌다. 서울 할머니가 할머니가 많대. 할머니 인천 많대. 올라오셔, 올라오셔. 나도 한남도 언니 빨리 나와. 이리 와. 잘 봐야 되는데. 이리 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안 입고 와. 말이 안 돼. 한도 많이 가. 아까 이리 와. 한도 안 입고 와.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 뭐니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이리 와. 누구 나오라고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누구 살림 얼굴 안 보여. 아, 독선이가 제일 이쁘구나. 안 보여. 아, 윤이 나와, 이거. 야, 귀찮아요. 김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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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우리하고 보세요. 김치! 깍두기! 쟤는 또 양자라고 와가지고. 살짝 박지 말고 꽉 박아. 힘차게 박아야 돼 이거는. 살짝 박지 말고 꽉 박아. 어메 가스 할아버지 앞에 앉으면 안 되는데. 저기 뒤에 장관님. 일로 앉으셔. 지상이 안 돼. 일로 앉으세요. 일로 앉으세요. 또 누구 없냐? 저기 지상 저기 뒤에 토요일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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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들어. 아유 빨리 막아요. 시간 없어. 내미세요. 저 좀 잡아가세요. 다 박았어 이제. 하나 잡아주세요. 아유 좀 웃기지 말고 뒤에 있어. 하나 잡아주세요. 아유 잡아갔네요. 키가 1234야? 1234다 진짜. 이거 김치 해야지. 아 가만있어. 김치 사진 좀 그래 똑같아. 무사히 때면 사진 버리지. 엄마랑 나랑 무사히 때면 사진 버리지. 예. 야 부럽다 누나. 부럽다 부러워. 누나라 열받는다. 손이 잘리지 않게 꼭 잘 찍어주세요. 아이고 밀가루 닦고 콩국물 닦고 소금물 닦고 이 아가씨는 실험만 넣어서 못하겠다. 찍을게요. 눈 크게 뜨세요. 좀 말 또 왜 저래. 예, 네, 됐습니다. 엄마도 찍을게요. 잠깐만요. 말을 앞쪽으로 정면 좀 드릴까요? 예, 보세요. 예, 예. 예, 됐어요. 됐어요? 됐죠? 나는 삼촌으로 갔지. 나는 어떻게 하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이 잘해서 올라가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뒤 빠지란다 이제. 저 마음껏인데 뭘 걱정이니. 얘도 지금 좋아서 웃어. 사진 찍을 줄 알고. 아 이뻐. 오늘 이렇게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요. 여기요. 같이 봐라.